哈尔滨啤酒哈，是这个。冰没有？没有，都是正常温的。没有吗？没有。嗯。 이렇게 찬데 왜 밖에 내놓으면 참 찰 텐데. 누가 훔쳤나요? 그래서 그런가? 대륙이 돼. 대륙은 그 나무젓가락으로도 맥주 훔치거든요. 이렇게 찬데 왜 밖에 내놓으면 참 찰 텐데. 또 다시해. 아왜 2원씩이네. 2원? 어. 400원도 안 한다고 한 병에? 300 몇십 원 한다고 봐야지. 와 500짜리 맥주가 식당에서 지금 한 10원 적대 이제. 와 10원 하는 게 지금 여기서 2원 하네요. 2. 와 딱 와 딱 두리안 냄새. 이렇게 싱싱해 보이고. 我问你们是来旅游的吗? 너희들은 내가 여행을 왔냐고 물었다. 아, 是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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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
맥주들이 다 안 시원해갖고 좀, 좀 드느라 거의 막 고등어 소금조리 드시 막. 됐다 아 잠깐 아 차가 진짜 아 차가 아, 와 야 진짜 거짓말 눈 맞은 거 바로 마비 온다 와 이렇게 일단은 갖고 가겠습니다 야 시발놈아 역시 막 시원하지? 역시 막 얼음 맥주네 아 이 정도 돼야지 솔직히 하얼빈 맥주지 요거 2원 근데 요 과자가 5원 아 이거 레이즈거든요 레이즈 이거 레이즈라 그런가 봐 그런가 레이즈 5원입니다 그냥 일단은 뭐 하얼빈에서 이제 내일 갑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연길로 가서 이제 이도백하라는 이제 백두산을 가기 위한 그 밑에 있는 마을로 가기 전에 하얼빈을 떠나니까 한 4일 정도 있으면서 그냥 느꼈던 점을 그냥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하얼빈에 있어 보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진짜로 많이 춥고 동사가 걸리갖고 이런 거 타이즈 저희는 지금 타이즈 입거든요 타이즈 네, 타이즈 입고 약간 두꺼운 겨울 티 그리고 이렇게 패딩 잠바 입고 뭐 요 정도 하면 사실은 몸은 안 춥지 몸은 안 춥다 진짜 안 춥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진짜 그보다 훨씬 요 손끝이랑 발끝 앞에 여가 추우니까 귀랑 코가 진짜 찢어집니다 지금 일단 현재 시간입니다 22도 체감온도 25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에러치 사실은 낮에 가면은 한 16도 17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춥고 카메라 또한 지금 진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춥고 카메라도 배터리 완전 다 나가고 그래서 하얼빈께 영상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거는 카메라한테도 솔직히 못할 짓이라고 봐요 아 진짜 그래서 뭐 여행하실 때 완전 덜컥 겁먹기보다는 뭐 장갑이랑 이런 신발 그리고 좀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실내에 또 들어가서 몸도 녹이고 하다 보면은 너무 추워서 여행 못 갈 곳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겁먹었던 것만큼은 솔직히 안 돼. 맞네. 견딜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추위. 연길 이쪽보다 확실히 온도가 더 춥긴 합니다. 하얼빈이. 아우 차버려 야. 딸기도 참 좋아. 봐. 들리지? 아닌가? 일단 듣긴 들었나? 우나? 무슨 얘기인가? 그렇고 그 뭐지? 들으셨습니까? 아 하지 마라 문 열라지 차리라 좀 그 그리고 하얼빈이 그 뭐야 하얼빈이 그 이제 때라 우리가 중국에 이때까지 여행 안 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의사소통 문제죠 조선족 분들 진짜로 뵙기도 힘들고 와 영어도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팝하고 무조건 써야 되는데 한국인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중국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그래갖고 그게 진짜 어렵네요 진짜 생각보다 간판도 영어도 되게 없고요 한판도 영어도 되게 없고요 잠깐만 보십시오. 저 뭐 하고 있는가?
거기 막 거기 뭐 하고 있는지 그 보이지 봐봐 거기 길을 어디다 대고 있는지 시청자분. 맞나? 이 배관이 왜 일로 직통으로 나 있냐? 맞나 맞나? 바로 후방인데 맞다 바로 직 그냥 약간 실전하기 같은 개념이다 종이컵 장기 어 닌자 재수없더라 서른 다섯 개 먹고 씨 난 그 씨 사운드나 듣고 있고 씨 아 이게 참 그 그렇네요 제가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고사 곡소리인 줄 알았고 종이 봐봐 가리고 가리고 이씨 자지 가리고 이씨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니 해봤나? 35세 야 남자가 대단한가 본데 응? 언제부터 하네 모르겠다 은연 중에 계속 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아 얘기할 거 다 까먹었다 아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네 알나? 복감 걸린다 싫어 싫어 아이고 더불어 오늘은 하얼빈 여행을 마치고 다시 연길로 갑니다 이번에도 고속철도를 탔는데 평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더만 만석이더라고요 미리 어플로 예약할 수도 있다니까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와 확실히 덜 추운 느낌 아니야? 어 진짜 덜 추웠다 와 확실히 봄이다 어. 와 마이너스 7도 아 7도? 봄이다 봄 와. 네, 보시다시피 경계 서역으로 다시 왔습니다 약간 고향 온 느낌 나네 어, 좀 정겹지? 한글 보니까 약간 정겹지 약간 다시 이제 한글이 이렇게 보이니까 영정장 롱징장 스스 火车站 是吧? 스스 80啊 여기서 용정까지 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 저희의 목적지는 백두산 아래에 있는 도시 이도베카 그곳을 가기 위해선 윤동주 생가가 있는 용정까지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 나 오마이요? 어디 적혀있네 이도베카 백카 아, 아, 아 백카 와. 냄새는 약간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우동 냄새 안 나? 응 맞다 맞지? 응. 원래 죽이야기에 칼국수 안 밝아? 안 밝기야 연변산 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합격이야 오 합격이야 지금 기차를 타고 이게 고속철도 아니고 일반 기차거든요 이렇게 그 이렇게 3대3 소개팅 같은 느낌 다 똑같습니다 다 마주보고 여기는 이제 2대2 3대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소지품이도 꺼냈어 소지품이요? 소지품 끊으신가요? 약간 한 80년대 90년대 초기차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2시간 반 정도 왔겠네 난 속도부터도 많이 느리네요 기차가 한국 기차가 더 좋을 거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좀 못 봤어요. 추워. 여기도 춥네요. 연길보다 더 추운 땐가요 이거? 不太会 아, 사장님 아이신가 봐. 어, 씨. 야, 하얼빈 급인데. 딱 길 이쁘게 해놨네. 어? 길 이쁘게 해놨어. 需要多长时间? 어, 10분钟. 10분.
몇 시간 만에 왔습니까? 지금 한 8시간 정도 그냥 걸렸다고 보면 돼. 너무 이렇게 뭐 기다린 거 포함해서 뭐 그냥 반나절을 다 썼고. 안녕하세요. 6:20之前吧. 와, 진짜 멋있다. 여권 어? 야, 네 폰 놔둬. 아, 좀. 아, 谢谢. 또 폰 잊어버라고 또. 아니 아니, 좀 이따 또 탈 거니까 갖고 가지. 아, 오케이. 아. 이 바닥 자체가 저기 도시에서 통일로 저기 집중 공급을 해줘요, 난방을. 아, 맞아. 네. 예, 아담하게 뭐. 와, 이거 샤워를 어떻게 하냐. 야, 좀 작은데? 화장실이 안 나. 좀 작다. 그 우리 하얼빈 숙소하고 거의 뭐 흡사한데. 아. 폭포 주차장에 내리시면, 네. 그 걸어서 장벽 폭포 가는데 중간에 온천 광장을 아, 지나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예예예. 예, 예. 사모님에게 숙박뿐 아니라 백두산에 오르는 코스도 미리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내일 둘러볼 곳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우리 드디어 백두산 천지 보러 갑니다. 인정이 거의 남아요.